마틴은 어린 친구와의 대화를 마치고 어린 친구를 안아주면서 달래주었습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이 어린 원숭이에게는 부모가 없는가 봅니다. 마틴도 아기였을 때 엄마가 바로 자신의 앞에서 병으로 죽은 후 애니멀 셀터님과 카메라맨님에 의해 말리다 할머니를 만나게 되어 먹는 것, 자는 것, 혹은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환경에서 지낼 수 있게 되다 보니 마틴은 이렇게 옛날 자신의 처지가 같은 어린 원숭이를 보니까 옛 생각이 나나 봅니다. 형, 저 이제 괜찮아졌어요. 형 덕분에 많은 위로를 얻었어요. 고마워요. 그래, 알았어. 갈 곳은 있어? 형은 아직도 할머니와 이모들 그리고 사촌들하고 가깝게 지내고 있어. 널 우리 가족의 일원으로 데려가고 싶은데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단다. 하지만 형이 너를 자주 보러 올게. 마틴은 회상에 잠겨 있습니다. 눈을 보세요. 마틴은 아마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만일 그 생명체들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나는 지금쯤 이 세상에 없었거나 아니면 이 어린 친구처럼 외롭고 배고픔에 시달려 살고 있었겠지. 나를 구해준 그 생명체들에게 새삼 고마움이 느껴지고 나를 이 나이 되도록 보살펴준 말리다 할머니 정말 고맙고 좋은 분이야. 그리고 이모들, 사촌들 모두 다 고마운 가족이야.
마틴은 어린 친구에게 그루밍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가족애나 친구애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불쌍한 어린 친구는 친구와 가족이 없어서 늘 혼자 다녀서 그런지 그루밍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마틴은 생각하였습니다. 그래, 거기 혼자 앉아있지 말고 형한테 가까이 와서 앉아. 여긴 높은 나뭇가지 위라 떨어질 위험도 크단다. 얼굴에 상처나거나 피부에 상처가 나면 잎을 먹어. 그러면 그것이 너를 치료해 줄 거야. 그런데 어린 잎만 먹어야 해. 알았지? 형, 형이 너무 좋아요. 마치 아빠를 만난 것 같아요. 형이랑 있으니까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래, 그렇게 생각해주니 고맙다. 편안하게 지내.